먼저 개혁신당의 선대위 슬로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혁신당 선대위의 슬로건은 우리의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지금이 대한민국의 고점은 아닌지 앞으로 계속 내리막길이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하는 건가 두렵습니다. 출산율이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미 엄청난 반전이 없으면 나라가 소멸할 정도고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라가 소멸할 정도의 저출산은 두려움의 결과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은커녕 현상 유지도 쉽지 않다는 두려움이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막아세웁니다. 내 한몸 건사하는 것도 쉽지 않아 연애도 사치로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답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정치는 더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는 꼴을 보면 내일이 더 두렵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불안과 두려움을 줄여야 할 정부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이 정권의 실체를 밑바닥까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폭력배 정치를 하는 조폭 정권입니다. 처음에는 정치인만 집단 폭행하고 당만 장악하려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국민들을 상대로 무작정 때리고 싸움을 겁니다. 박정훈 대령, 이태원 참사 유가족, 홍범도 장군님, 인간 강사, 고개 숙이지 않는 언론 등 마음에 안 들면 누구라도 마구잡이로 때립니다. 심지어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카이스트 졸업생을 본인 졸업식에서 입을 틀어 막고 끌어냅니다. 꼴에 자기 식구는 끔찍하게 챙깁니다. 도주대사 소리를 듣더라도 최상병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고 이종섭을 호주로 도피시키고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이상민은 끝까지 지킵니다.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을 받는 장면을 전 국민이 봤는데도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느니 반환 선물로 보관 중이라느니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는 것을 보면 욕이 절로 나옵니다. 비례대표 순번에 반발한 20년 지기를 바로 민생특보에 임명하는 것은 애교로 보일 정도입니다. 조폭처럼 기분에 따라 움직이느라 뭐 하나 제대로 매듭을 짓는 것도 없습니다. 사교육 카르텔을 잡겠다고 인간 강사들을 세무조사로 위협하고 수험생들을 그렇게 혼란에 빠뜨리더니 사교육 카르텔이 잡혔습니까? 사교육비가 내려갔습니까?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소통하겠다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 갑자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더니 소통과 도어 스태핑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럴 거면 용산으로는 왜간 것입니까? 의사 정원을 무조건 2,000명 늘리겠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여론이 안 좋아지고 상황이 나빠지니 또 꽁무니를 빼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뭡니까? 끈기도 없고 전략이나 플랜 B는 더더욱 없이 도대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민들이 두려움과 불안함만 느끼게 하는 삼류 조폭 수준의 국정 운영,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개혁신당은 윤석열 조폭 정권에 맞서겠습니다. 윤석열 조폭 정권, 범죄 정권에 맞서 범죄와의 전쟁을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은 뒤가 구리지 않은 당당한 야당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